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6절에 바울이 안수함에 에베소 사람 12명쯤이 방언을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나오는 진짜 방언 3가지 중에 세번째 사건입니다. 10절에 바울이 두란노서원을 세우고 2년 정도 강론을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20절에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가 부흥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기보다는 교회의 좋은 시설과 잘 짜여진 조직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고 설교가 많다고 말씀이 흥황한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설교와 주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66권의 올바른 선포가 바로 말씀의 흥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선포되는 설교들을 일반적으로 설교학에서 제목설교나 예화설교라고 분류합니다. 즉, 성경본문에 한두절 제목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 설교의 내용은 온갖 서적들을 종합하고, 또 목사의 주장을 더하여 결론적으로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설교는 평생을 들어도 항상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교육 수준과 성경을 알고자 하는 욕구에 비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주고 난해한 부분들을 해석해 줌으로 성도 스스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모두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 목설교로서는 평생을 해도 66권 중에 단한 권도 올바로 전체로 들려주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두란노서원에서 2년에 걸쳐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된 일들을 역사와 성경의 근거를 두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베닉스 총독이나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에게 나아가서 신문을 당할 때에 항상 우리 조상의 역사를 먼저 말하면서 증거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잘 되고 복 받는다는 요절은 모두 성경 제자리에 놓아두기를 바랍니다. 항상 설탕 발린 요절만을 외우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요절도 앞뒤 문맥 속에서 그 올바른 해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협한 문장이나 요절에 매여 복만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역사와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며 크나큰 역사와 성경의 흐름 속에서 참 하나님의 뜻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경건하게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